이곳인가? 나의 20살을 시작할 곳이? 아,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편하게 해. 우리 보기보다 좀 유교랑 거리가 있거든. 그치? 그치. 그래서 사진과? 아, 네. 나는 화공과고 얘는 경영학과, 얘랑 얘는 유교과. 오티는 갔다 왔어? 아니요,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. 오티보다는 개강총회가 더 중요해. 얘랑 얘도 거기서 친해졌거든. 내가 1학기 개강총회 기풀이었거든? 형 화공과 아니었어? 난 알바 중이었거든. 암튼 시온이가 술이 진짜 세거든? 그래서 그날도 끝까지 남은 거야. 이 술이 달다는 건 말이지, 오늘 하루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다는 거거든. 응? 너 어떠냐? 너 다냐? 네. 아유, 술은 단 거야. 아유, 술은 단 거야. 아, 나는 그래서 나만 남은 줄 알았거든. 근데 되게 세게 생겼네. 안녕? 심해지면 귀찮아. 소주? 맥주? 소주? 짠. 많이 마셨어? 아니. 오, 센가 보네. 여기 다 뻗었는데. 아니, 그게 아니라. 이거 마시면 우리 2차 가자고 하려 했는데. 같이 하세요? 알고 보니까 얘한테 아무도 술 안 줬대. 얼굴 무섭게 생겨가지고. 근데 술은 입에도 못 댄대. 대봐, 쟤 지금도 주스만 먹잖아. 술을 짝으로 먹게 생겨가지고는. 어우. 아, 맞다 형들, 혹시 우리 학교 건축학과에 수지 있다던데 아세요? 아, 건축학과 수지? 뭐, 뭔데? 저기 있네. 뭐가요? 건축학과 수지. 수지 이 여자 아니었어요? 자, 오늘은 건축학과 수지 유명하지. 형이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? 자, 다음. 나 건축 부전공하거든. 보는 것처럼. 아무튼 건축학교는 수업대였어. 이후에 급진적으로 서구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수지가 됐냐면, 방식과 그리고 서구적 생활 방식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아할 소식 같은데, 실내 건축의 역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조별 발표합니다. 혹시 조장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?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. 그럼 일단 역할부터 나눠볼까요? 혹시 PPT 잘하시는 분? 아, 그럼 PPT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. 혹시 그럼 발표는... 발표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자료 조사는 같이 해주실 수 있죠? 네. 그럼 지원 씨가 로마 건축 자료 조사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주희 씨가 이집트 건축 자료 조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와, 진짜
우리 조장님 최고다. 진짜 완전 최고. 조장님만 믿을게요. 아, 네, 시원 씨. 자료 조사는 다 하셨어요? 네? 아, 인터넷이 안 되신다고? 네, 내일까지 보내주세요. 네. 가 안 돼서 지금 봤네요. 평소엔 제가 항상 웃고 다니거든. 아, 그래서 수지예요? 아니. 이제 버틸 순 없다고. 이렇게 고대 건축은 신성한 세계와 속세와의 긴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과제를 준비한 저희 팀원들의 이름입니다. 야, 조원들이 되게 자랑스러운가 보다. 이름을 제목보다 더 크게 넣었어.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수지야? 수준급으로 지랄한다고. 반가워요. 아휴,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, 저 또라이. 내가 뭘? 쟤 시험 공부하는 것도 진짜 골 때린다니까. 그거 진짜 확실한 방법이거든? 무슨 공부법인데요? 이게 열려라 차원의 문. 열려라 차원의 문. 뭐요? 지금 차원의 문을 열고 있어. 너도 같이 갈래? 장난하냐? 왜?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. 말이 왜 안 돼? 근데 어딜 같이 가? 디지털월드로. 지 먹고 싶냐? 조용히 하자. 어우,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. 야, 네 공부법도 만만찮게 별로거든? 아니거든? 너네 또 왕자병 공부법인가 도끼병 공부법인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지. 짝사랑 공부법이거든. 야, 너네 진짜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? 뭔가 썸 탄다는 생상을 하면 막 누가 날 막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집중이 훨씬 잘 된단 말이지. 맞아 맞아.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기분이. 열려라 차원의 문. 열려라 차원의 문. 열린다 문은 차원. 맞아 맞아. 제도 은근 순진하다니까.
그럼 이거나 먹어. 떡볶이다. 야. 아, 그나저나 나도 빨리 진짜 썸 타고 싶다. 와, 저도요.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. 씨씨. 다 기다리면 때가 와. 그때가 언제일까요? 야, 근데 김영준은 언제 오니 도대체? 그러게, 왜 안 오냐? 어? 저기 있는데? 어디? 어? 뭐야? 저 분위기 뭐냐 지금? 장르가 완전 멜론데? 역시 캠퍼스의 로망이 가군 CC지. 좋을 때다. 어? 번호 딴다. 닮아. 맞아. 이 신성한 학교에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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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대박. 야, 뭐야, 번호 딴 거야? 드디어 우리 중에서도 CC가 생기는구나, 짜식. 야, 빨리 말해봐. 뭐라고 그러디? 아니, 그게요. 형들, 제 눈이 맑아요. 응? 뭔 소리야? 제 눈이 맑고 선하대요. 어. 가자. 장르가 멜로가 아니라 좀 더 스릴러였네. 너 진짜 어떡하냐 얘는. 그쵸? 어떡하죠? 일단 집에 가자. 진짜 찍겠다. 공짜 찍겠다. 밥 먹자. 밥 먹으러 가자. 7-5랑 7태권. 너무 현실 고증을 잘해주셔가지고. 축하과 수지. 어? 안녕. 어, 연영과 한우. 딱 이 스타일일 것 같아. 조상하면 되게 강렬. 아, 맞다. 어, 잘 혼자 하지, 약간 이런. 우와, 이거 누가 잡았어? 짱이지. 짱, 이거 어떻게 잡았어? 완전 스타 있어. 네, 형님. 하나 더 봐요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못 불러. 알겠습니다. 못 불러. 알겠습니다. 아, 뽀뽀해요. 정말? 아, 얘 진짜 속에 들어. 이거 이거 뽀뽀야. 오. 지금 안 봐. 근데 도대체 하늘이 누가 물에 빨아넣었어? 야, 이게 제 몸짓만 하진 않죠, 솔직히. 이렇게 들어가?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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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6살 귀여움은 아니지. 아이고, 디테일이 좀 떨어지네요. 1세대 걸 보여주세요. 아, 근데 열릴 리가 없어. 갑시다. 디지어 세계로. 김영도 내가 보기엔 현역 아니야. 레이시가 그 사람 너무. 나는 아무것도 몰라. 원더케이.